하와이즈!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궁수 강림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신비 아파트 어제 또 방영을 했죠? 와, 드디어 가장 중요한 떡밥이 한 개가 풀렸습니다. 가은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이. 아, 자간편 상당히 좀 재밌게 봤거든요. 자간과 가은이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했는데 무려 가은이의 전생과 굉장히 연관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개꿀잼으로 봤거든요 저도. 스토리가 너무 흥미로워서 그 썰은 좀 나중에 푸는 걸로 하고, 예, 궁수강림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통곡의 벽을 지나 챕터4를 겨우 깼습니다. 자, 이제 챕터5 구묘기의 광란 챕터인데, 야, 이거 클리어 가능한 부분 맞습니까? 상당히 좀 빡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줄 알고 지금 위에 보이세요? 어마무시한 골드 버그 아닙니다. 진짜 제가 거의 뭐 3시간가량 광고를 태워서 이제 S플러스를 넘어 다음 단계는 뭡니까? SS등급인가요?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무기도 참 신기한데 바로 레벨업 갑시다. 새로운 화살 무슨 콜방울 마냥 생겼네요. 뭐야? 아, S플러스 등급이 맥스구나. 이제 더 업그레이드가 안 되나 보네요. 좋아요, 챕터5 뚫어보겠습니다. 이제 돈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충 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고스트 수집에 레벨 개념이 생겨가지고 고스트를 여러 마리 수집을 해서 보너스 공격력을 얻어서 강림의 공격력을 진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SS등급이 나와야 챕터5랑 챕터6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페이스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되는 구간까지는 해봅시다. 자, 뭐야, 이번에는 배기기가 깡통 뒤에 숨어가지고 따다다다다다 어그로를 오지게 끌고 있고. 아, 이거 클리어 안 될 것 같은데. 뿅. 한 발 한 발이 굉장히 소중해요. 아, 이거 20발 넘어서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만나고 싶다 구묘기. 와, 아야, 잠깐만, 이거 너무 빡센데? 저 일부러 3시간 정도 광고 노가다 한 다음에 바로 말렙 찍고 한 건데, 이거? 클리어할 수 있는 거 맞아? 버그인가? 말이 안 되는데? 야, 이거 진짜 클리어 안 되냐? Nope. 와, 이거 그러면은 하루 안에 끼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백발백중 시켜야 클리어가 가능한 스테이지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야, 너무 빡센데? 요거 이 스테이지도 은근히 어려워요. 저 쉬워 보이는데 절대 단 한 발이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빡셉니다. 집중해, 박수를. 신중하게. 아, 급할 거 없어. 어차피 시간 제한 있는 거 아니잖아. 마지막 한 발. 단 한 발. 나이스! 겨우 깼다. 와, 진정한 서커스맨. 그리고 뭐야, 얘네들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아니, 가만히 좀 있어봐. 네비로스 일단 컷 해주고 하나. 아, 와, 이거 무빙을 치네. 수? 이거 완전 두더지 잡기 아니야? 단 한 마리 컷. 중간중간 5-4 같은 빡센 스테이지들이 껴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넘어가면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헛? 헛? 여유 넘쳐요. 하나. 못 맞춰도. 아, 잠깐만. 아, 마지막 한 발 컷! 이건 또 무엇이여. 불안한 이 느낌. 짜짜짜짜짜짜! 아, 기습 청목형용! 나 오늘 이거 깰 수 있는 거 맞아? 죽어라. 나이스. 자, 중간 보스 왔습니다. 누굽니까? 블러드멜이네요. 분신술 쓰네. 일단은 첫 번째는 패턴 파악만 좀 해볼게요. 하나씩 공략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얘는 못 맞춰. 따닥. 와, 커지는 건 약간 낚시 같아. 커지는 걸 노리지 말고 퍼질 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더 확률 높을 것 같아요. 이건 시각 효과고 퍼뜨리면서
잡고 잡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패턴 완전 공략됐어. 시작하면서 일단은 한번 걸러주고 여기서 맞추고 맞추고 맞추고. 그렇지.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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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고. 7발. 7발이면 충분히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걸러주고 맞추고 때리고 한 방 더! 깔끔하게 클리어. 자 이제 저거를 무조건 활용해야 되는 구간이 왔네요. 그러면은 맞네. 옆구리 있네. 톡톡. 어디쯤에서 맞춰야 이게 튕겨지나?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여기 다음이 문제인데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게 있을 때가 없고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러네. 아 여기 약간 불빛이 돈다 제일 왼쪽에. 맞네. 딱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살짝. 야 이게 힌트가 있긴 하네. 톡. 됐어 됐어 됐어. 다 알아. 마지막 한 마리까지. 아! Nope. 와 여기가 완전 헬 구간이네. 이렇게. 나이스. 완벽한 타이밍. 아 드디어 깼네. 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 돼서 상당히 빡셉니다. 도도도독 도도도독. 아 이번에도 한 마리 더 다 놓치면 안 되나봐요. 따닥 따닥 따닥. 죽어 주세요. 잘 가시고. 자 30스테이지 또 왔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진짜 한 단계씩 진화를 해요. 챕터 5는 처음 보는 패턴들이 많아가지고 좀 고생했어요. 자 어쨌든 30스테이지 왔고 돌아 봅시다. 어? 쥐네비로 쓰네. 이게 뭔 패턴이냐. 일단은 처음에는 패턴을 보는 느낌으로다가. 예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이거 그냥 지금도 깰 수 있겠는데. 톡 톡 톡 톡 톡 톡 톡 톡 톡. 아 이걸 못 깨네. 아 탁 탁 탁 탁. 그렇지 잘 된다. 탁 탁 탁. 아 제가 이해 좀 해주세요. 하도 집중해가지고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아 진짜 와 정말 정말 긴 모험이었습니다. 아 이제 구명이까지 단 두 스테이지만 남았거든요. 아 이제 눈 아파서 못 하겠어. 와 또 청복형이네요. 얘부터 일단 터뜨릴게요. 폭탄 파티 뭐야 이거. 아니 야 나와. 오 레전드 찍을 뻔. 오케이 한 마리 깔끔하게. 이건 무조건 잡아야지. 이거 못 깨면 말이 안 된다. 못 깨면 말 안 돼요. 그렇지. 거의 폭탄 예술 파티 때문에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 클리어. No God please no no. 자 대망의 구미호기. 오히려 나는 보스전들이 참 할만하더라고. 중간중간에 넘을 수 없는 그 4차원의 벽 스테이지들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자 구미호기 바로 뚫어볼게요. 느낌 좀 쎄하다. 아니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요거는 그냥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 함정이 섞여 있구나 이거. 뭐야? What the fuck? 왜 보스가 더 쉽냐?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챕터 6 이무기의 어둠까지 찾아왔습니다. 아 나 너무 힘들다. 총알 여러 발 나가는 게 진짜 개사기 스킬이긴 했네요. 예. 아, 한 발씩 깨는 게 정말 빡셉니다, 생각보다. 어쨌든, 어제 방영했었던, 네, 요번 시즌3의 가장 중요한 떡밥 중 하나인, 가은이와, 자간의 관계에 대해서 밝혀졌는데, 가은이가 하리랑 그 목걸이샵 갔다가, 그, 자간 누나가 똑같이 생긴 목걸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가은이가 그걸 보자마자, 나루토인 줄 알았잖아. 살인안을 개안을 해버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연결고리가 딱 이어져가지고 자관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막 싸우다가 가은이와 자간의 관계는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가은이의 전생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름이 보니까 그 제가 잘은 못 들어봤거든요. 전생의 가은이 아빠가 연금술사예요. 샤를리? 샤를레야? 샤를? 요런 느낌의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생에 샤를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머리 색깔만 다르고 가은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전생의 기억을 되찾은 가은이가 자간을 없애버리고 평화를 찾게 되었는데 저는 요번 편에서 이하늬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하늬 얘는 요번 시즌에서 나올 생각이 전혀 없나요? 얼굴을 안 보이네. 아니면은 이하늬와 가은이의 관계의 떡밥은 아직 덜 풀린 걸까요? 근데 시즌이 진짜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피키언 모습도 나왔고 파트 1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빨리 오피키언 얼굴 좀 보고 싶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는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요 챕터 6 진짜 약간 최종 보스 느낌 나는데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슈바